예, 보시죠. 그러니까 조합이요. 그러니까 뭐 책을 펼 수는 없고 시간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인 이상이 나서서요. 7인 이상이 나서서 3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뭐 당연히 뭐 법인이고 등기에서 성립한다. 사단법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니까 뭐 조합원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의 정관이 있고, 중요한 건 전체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지간한 거 결정을 하고, 대의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 임원이 있죠. 뭐 조합은요, 강제가입이고, 그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니까 조합원이죠. 그니까 강제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죠. 조합이니까 뭐고요? 그러니까 면접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정관이 있고요. 총회. 그러니까 중요한 것 다섯 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 그 다음에 여기 정관.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합병과 예산. 그 다섯 가지는 총회에서만 내린다. 그러니까 결정한다. 합병과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50인 이상이면 그러니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총회로 다 처리할 수 있죠. 뭐 임원 등이 있고 아무튼 뭐 자기를 위한 뭐 등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상들이 있죠. 자 보시죠. 보시면 92쪽에 3절 도시개발조합 1번 그러니까 조합원 보시죠. 조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원은 도시개발비용의 토지 소유자, 표시요. 토지 소유자로 한다는 거죠. 및 X, 그러니까 저당권자 X, 뭐 돈 빌려줬다고 조합은 안 되고요. 토지 소유자, 강제가입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는 X요. 가서 손도 못 드는데, 그러니까 임원 될 수 없죠.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만 되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조합원, 표시요.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 표시요.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 표시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무슨 형사처벌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함정 문제죠. 함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 그러니까 뭐 첫째 줄보다도 둘째 줄에 조합원, 조합원 크게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소유자 그 자리나 앞에다가 어디로 뽑아서 크게 쓰시고요. 조합원이 소유자이죠.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어찌고저찌고 되면 뭘 못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사유일 거고요. 임원. 결격사유이겠죠. 임원 결격사유일 테고 아 빵에 간다고 그러니까 땅 없어져요.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 소유자 자격을 상실하게 돼요. 지금 빵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그 사람들 뭐 빵에 가도 절대로 재산 내놓지 않죠. 아 빵에서 20년 30년을 살아요. 아 50년을 살아도 재산 안 내놓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튼 뭐 누구 떠오르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니까 조합원은 소유자인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강제가입 조합원인 거고, 그 다음에요, 이쪽, 임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함정 문제죠. 함정 문제입니다. 그 동그라미 4번, 그 조합원은 도시개발기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가진다에 비례하여 XX,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이죠. 그 주식회사 원리가 아니라 협동조합 원리를 적용하니까 평등한 의결권.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 표시와 체납하는 경우 기로지선 사선거고요. 조합, 표시요. 조합은 특별시장 자치도지사,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지사, 다음에 시장구수구청장, 표시요.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징수, 표시요. 징수를 위탁, 표시요. 위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징수 아래다 두 줄 쓰시고요. 징수 아래, 그러니까 행정처분 쓰시고, 행정처분 아래 행정청만 쓰시고요. 그러니까 징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꼭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몇 군데 걸리니까 그러니까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 노트에 이구야 어딘가요? 그러니까 대집행 있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강의 노트 22쪽이요. 그러니까 강의 노트 22쪽에 1-40 그러니까 허가 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뭔가 그림 보면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다고요? 아, 법을 위반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죠. 법을 어겼으면 그러니까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 때리면 되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공법이라고요.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인데 뭔가 법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사람 다치게 생겼다고요. 근데 너 벌금 내라.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법에 맞는 상태로 돌려놓으라고요. 그래서 이행명령, 조치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원상위복명령 법에 맞는 상태로 돌리라고 명령을 때렸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명령을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행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관청에서 물파 꿇고 빌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목적한 바대로 만들어내야죠.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법을 잘 지켰으면 문제가 없다고요. 두 번째, 위반했으면 기회를 줬죠. 기회를 줬으면 지금이라도 이행을 해서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라고요. 그런데 기회도 이행하지 않고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네가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공무원이 행정 강제를 해야죠. 그래서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가 다섯 줄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다섯 줄. 그러니까 첫째 줄, 그러니까 처벌 중에 그러니까 과자, 전과자가 되는 게 뭐고요? 형사범, 뭐 이건 이제 중개법에서 아시는 거죠. 형사범이 되는 게 징역과 벌금이고 형사범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때리는 게 뭐고요? 아, 과태료이죠. 벌금 5만 원, 첫째 줄 벌금 5만 원, 과자, 전과자입니다. 과태료 8천만 원, 전과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자고요.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돈 내야 된다. 안내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뭐로 가고요? 징수로 가죠. 그러니까 뭐 세법에서 나올 거고요. 독압, 공청, 독촉, 압류, 징수, 그다음에 공매해서 징수하고 청산하는 거죠. 그다음에요.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네가 안 하면 우리가 대신한다. 하라고 했는데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대집행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쇠망치 갖고 와서 철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요. 세 번째, 그러니까 건축법과 농지법에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공무원이 대신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행하려니까 이행할 때까지 계속 뭘 때리고요. 이행 강제금을 때려서 그러니까 이행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그러니까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무원이 강제를 하는 겁니다. 뭐 행정강제 그런 이름은 소용없는 거고요. 행정법 이름은 관계없고 아무튼 그래서 징수는 뭐라고요? 세법에 나오는 세금 징수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처분입니다. 다시 문제로 오시고요. 문제 와서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조합은 징수할 수 없고 조합은 위탁하는 거죠. 조합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시군구가 징수하는 거죠. 시군구가 징수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몇 퍼센트 뛰고요? 뭐 4% 뛴다고요. 다음 쪽 와서 다음 쪽 93쪽에 동그라미 5는 옳다. 박스에 동그라미 5번 특감의 시장군수구청장 부감 징수 열체료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관청이 징수한 금액이 100분의 4 되죠.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청에게 지급해야 된다. 뭐 100억을 거뒀으면 4억 뛴다고요. 4%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더 비싸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번이 맞고 다음 쪽 와세요. 93쪽 93쪽에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동그라미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계획 토지소유자 7명 이상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는다. 맞죠? 새벽이 7인 개발이 7인 2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정관 기재사인 상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런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중요한 변경이면 변경인가 받아야 되지만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경미 쓰시고요. 경미한 변경이죠. 경미한 변경 뭐 301호 303호야 인가가 아니죠. 두째 줄에 인가 X 인가보다 작은 걸로 신고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표시해 겸할 수 없다.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4번 조합에 대해서 개발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표시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조정한다. 토지 소유자 사람이 모인 단체죠. 5번 조합인 시행자 표시해 시행자에다가 공익사업 쓰시고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이들을 다 행정청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행정심판 표시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 시행자는 행정청에게는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죠. 틀린 것은 2번. 다음 문제 가세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뭐 아무튼 이런 분장으로 되어 있고, 옳은 거, 이런 게 힘드니까 복잡한 거죠. 아무튼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인가, 뮤지어.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비가 토지, 면적이 3분의 2, 뮤지어. 면적이 3분의 2 이상의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분의 1, 뮤지어. 총수의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OX. 예. 그러니까 둘째 줄에 또는 X요. 이정현 손가락 마이크. 우와.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지금 몇 회요? 22회죠.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맞춘 사람 뭐 거의 0.1%도 안 돼요. 다 틀렸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문제가 나와 있었고 또 어느 기출문제도 이 문제는 빼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저것을 이제 우와 또는을 구분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걸, 이것을 모르는 채로 이걸 10번 봐도 3분의 2분의 1 숫자밖에 안 보인다고요. 네, 그렇고요. 또는 X형. 그러니까 다 큰 땅 가진 사람 뜻도 작은 땅 가진 사람 뜻도 양쪽 다 골고루 존중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러니까 괄호를 잘 치고 읽으면 내용이 간단해지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그 다음에 괄호 열고요.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괄호 닫고요. 그러니까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묘지요.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 묘지요. 철회할 수 없다. 없다. X. 틀렸죠.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것 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줄 다시요. 그러니까 괄호 빼고 읽으면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는 동의했는데 뜻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처리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요. 그러니까 관청의 서류를 지금 뭉탱이를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행정청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A가 했는데 A가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거 빼 할 수 있죠. 관청의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요. 7번요. A 걸 C가 샀습니다. A 걸 C가 샀는데. 뭐 이게 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죠. A가 내 거 빼 하는 거나 C가 내 거 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2번 조합 설립인 게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도 역시 지금 똑같은 거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죠. 똑같은 사람 똑같은 경우입니다. 사업이지 개똥이 소똥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동그라미 3번 조합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A 비례해서 XX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4번 대의원회, 대의원회 개발계획,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XX. 뭐 대의원회 X요. 그러니까 그 개발계획, 환지계획 등등 다섯 가지는 어디에서만 결정한다고요?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거죠.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조합의 감사, 뼈죠. 감사. 도시개발계획의 토지소유자, 뼈죠.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맞죠? 한 번 더 번역을 하면 더 선명해지고요. 감사 아래다가 임원 쓰시고요. 임원. 토지 소유자 아래에다가 조합원 쓰시고요. 조합원.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맞죠? 예,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꼬아져 있는 겁니다. 답은 5번. 그러니까 3번 문제요. 조합 임원. 그렇죠? 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그렇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고 이번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그렇죠? 겸할 수 없다.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맞고요. 그러니까 3번 감사의 선임. 그렇죠? 감사의 선임. 총회. 그렇죠?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총회에다 숫자 5 쓰시고요. 7번 나오고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다섯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위치, 개발계획, 환지계획, 그다음에 정관, 그다음에 임원, 조합간판 내릴지 말지 다섯 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조합장, 표시요. 조합장,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 표시요. 의장이 된다. 맞고요. 5번 이사회 자기를 위한, 표시요.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조합장 X요. 내부 감독하는 누구요? 감사.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 그러니까 4번 문제 그러니까 도시개발 총회, 표시요.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표시요. 없는 사항은 그러니까 문제 첫째 줄에 총에다가 숫자 5 쓰시고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다섯 가지를 찾아내라는 거죠.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고요. 뭐 답은 3번 이사의 선임이죠. 이사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뭐 나머지들은 다섯 가지가 아니라고요. 됐고요. 별별 게 다 있겠죠. 조합에서 결정해야 될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와서요.
96쪽에 5번 도시개발 조합 표시요. 조합 설명으로 틀림 틀린 X형 동그라미 반 조합 표시요.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에 전부를 환지 표시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죠? 조합은 언제만 나타난다고요? 전부 환지 때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설마 조합이 스스로 모여서 자기 걸 자기가 뺏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수용 X. 그러니까 조합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하면 도시개발 구역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정관 표시요.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표시요.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계획 토지소유자 7명이 있고요. 3번 정관에는 정관 표시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포함 표시요. 포함된다. 별별게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위치 면적 뭐 당연히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관이니까 자체 약속이니까 조합 운영에 무슨 사업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또 조합을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조합 설립인가 표시요.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국공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이 3분의 2 표시요. 면적이 3분의 2 이상 해당 토지 소유자와 표시요. 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분의 1 총수의 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가 틀렸고요? 제외한이 틀렸죠. 뭐 판교 신도시 국공일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국가는 뭐고요? 소유자 1명 지방은 소유자 1명으로 참여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서울과 안양에 걸려 있으면 또 이제 성남과 안양 걸려 있으면 성남 한 명, 안양 한 명 들어오겠지만 아무튼요 포함되고 5번 끝에 겸할 수 없다 그렇죠? 겸할 수 없다가 있죠. 맞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다음에 실시 계획에서 세부적인 사항 한두 가지를 이제 안 본 게 있고 뭐 문제 있는데 문제 보면서 가시자고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했습니다. 위치는 결정되어 있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가 정해지겠죠.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 써냅니다. 실시계획 위에다 쓰죠. 실시계획 써내서 인가를 받고 실시계획 설계도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단지를 지정하면 도면이 나와야 되죠. 그거는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이 말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고요.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본다. 단지로 본다. 단지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은 당연히 어디 붙고요? 도면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도면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지구 단위계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장로 등등에서 기반시설 등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아까 안 읽었던 걸로 하면 근데 기지가 뭐요? 666 입지 기계장 그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상이죠. 또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욕심부려서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니네들 싹 쥐둘려 사비든 뭐든 싹 쥐둘려 기지 걸렸으니까 국토계획법으로 와 국토계획법 그 절차 다 밟아서 결정해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 개발 국토계획에서 빠져나온 거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말고 결정된 걸로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목록이 확정됐습니다. 목록을 확정한 이유는 뭐예요? 하려고 하는 거죠. 수용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토지보상법 얘기지만 목록 발표가 있고 나서 1년 내 수용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 1년 내 상당 부분 수용이 됩니다. 자, 근데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이요? 3년이죠. 어지간한 계획, 여섯 글자 주민의견 청취 두 글자 공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목록 확정되고 1년쯤 됐으면 다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이 없다고요. 주민이 없으니까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인가를 하는 게 누구냐면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이죠. 물론 엄밀하게는 대도시가 지금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건 13개 말고 두 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화성도 포함되고 또 어디요? 저기 어디죠? 김해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5군데가 되지만 아무튼 하던 대로 가면은 이 국시대가 지정권자죠. 지정권자라는 게 뭐냐면
이 사업에 대한 감독청이죠. 가장 처음 위치 결정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공사 끝까지 진행하는 감독청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고요? 시행자이죠. 근데 이 지정권자가 사업 감독청인 지정권자가 몇 명이냐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한 명이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그러니까 충청남도 같은 급이 17명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가 뭐 13명 아무튼 뭐 그 숫자 관계없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정권자는 그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세종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누구고요? 국토부 장관이고 충청남도 공주시에 뭔가를 하겠다. 도지사이고 충청남도 천안시에 뭔가를 하겠다. 천안시 대도시장이죠. 그래서 이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이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감독하는 감독청이고 그래서 이 31명 중에 한 명을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정권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국토부 장관 그러면 틀린다고요. 31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죠. 이들이 뭔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얘기 들을 주민이 없다고요. 수용 다 돈 주고 사람들을 내보냈으니까. 그래서 뭘 듣고 가냐면 하급청 의견을 듣고 주민 의견이 아니라 하급청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가 붙어있고요. 뭐 도시관리계 관련된 한두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차라리 이제 그 변경 가지고 나온 게 더 많고요. 자, 보시죠. 자, 97조. 자, 1번. 실시계. 그죠? 실시계. 설명으로 틀린. 틀린 X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그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 그죠?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도시적으로 본다. 단지로 본다. 개발구역. 첫 번째 계획. 자, 도면은 도면에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뭐라고요? 자, 건축 도면이죠. 도면은 도면에 포함된다.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 표시요.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 표시요. 감소에다가 변경 쓰시고요. 변경 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 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준선 사선 그고요. 인가, 표시요. 인가 받은 실시계획에 대해서 변경, 표시요. 변경, 인가, 표시요. 인가 받아야 된다. 그냥 이제 눈감, 땡감으로 100분의 10 정도면, 아까 물론 100분의 5도 있었어요. 100분의 10 정도면 중요한 변경이요? 경미한 변경이요? 경미한 변경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 우리가 경미한 사항을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그냥 변경. 변경 지문은 그냥 변경이면 그 절차 그대로 어찌고 저찌고 변경 10% 범위의 변경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면 놔두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그러니까 시장구수구청장의 의견 표시요.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고요. 그러니까 3번 끝에다가 하급청 의견 다시 한번 쓰시고요. 지정권자가 인가할 때 하급청의 의견을 듣고 인가한다. 동그라미 4번 실시계획 표시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표시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밖에 대통령 의장은 사업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된다. 설계도 예, 그러니까 설계도가 들어가는 거죠. 즉 실시계획의 가장 핵심이 설계도라고요. 맞습니다. 5번,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고시, 그렇죠?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중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중관리계획, 그렇죠? 도중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본다. 실시계획에서 신장로, 도로,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발표됐으면 됐지. 그것 하나하나 꺼내서 도중관리계획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1, 3, 4, 5가 대충 맞는 듯 하니까 틀린 것이 뭐가 될 수 있고요. 2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10% 변경은 경미한 변경인가 봅니다.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98쪽에 1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설명으로 틀림,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개발사업 실시계획, 표시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 표시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맞고요. 2번 시도지사, 표시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의견, 표시요. 의견인데 국토부 장관 의견이 아니라 주민의견 대신에 어디의 의견이요? 하급청이죠. 하급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3번 실계 인가 신청서에 뭐 축적 2만 5천분의 1, 5만분의 1 유치도 올리죠. 뭐 2만 5천인지 2천억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고요. 동그라미 4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그렇죠?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계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을 정하는 관련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 그렇죠?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 맞나요?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자랑스럽다고요. 많이 나옵니다. 강의노트 보이시죠? 강의노트에 19쪽이요. 강의노트의 19쪽. 원스톱 서비스는 뭔가 행위하는 사람들이나 시행자나 이들을 도와주는 제도에서 자랑스럽다고 이런 정도의 짐은 한두 개로 툭툭 들어오는 거 많이 나옵니다. 강의노트 19쪽에 1-34.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때 이건 시설 사업이지만 27가지 한 방에 처리해준다. 첫 번째 칸에, 그러니까 첫 번째 표에 다섯 칸이죠. 첫 번째 칸에 서류, 동그라미 하시고, 서류. 세 번째 칸에 협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서류 낸다. 협의한다.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실시계획 인가 신청 때 고속도로 부지에 포함되는 농지전용 허가받는데 필요한 서류, 산지전용 허가받는데 필요한 서류, 건축허가 받는데 필요한 서류 등등등 27가지를 두 번째 칸 누구한테 낸다고요?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냅니다. 지금 1-34의 첫 번째 표요. 1-34의 첫 번째 표에 다섯 칸이죠. 첫 번째 칸 서류, 그러니까 27가지를 두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낸다.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사람이지 농지전용 책임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각 부서에 다 보냅니다. 협의가 만나서 밥 먹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내면 그쪽에서 검토해서 답변서 보내는 거죠. 네 번째 칸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 거죠. 첫 번째 칸 서류 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협의 다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검토가 다 끝났다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칸 그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다.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의제사항은 그러니까 27가지가 뭔지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 첫 번째 표에 첫 번째 칸 서류를 낸다. 세 번째 칸 관청끼리 협의한다. 뭐 문서 보내면 답변서 보내는 기간이 협의하는 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 워낙 달라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왔고 문제 오시죠. 98쪽에 1번 문제 동그라미 4번 의제 원스톱 서비스에는 딱 두 가지라고요. 서류를 제출과 관청끼리 협의한다.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때때마다 몇몇 곳에서 그 협의 때 며칠 내 답변서를 보낸다. 뭔지 그 며칠 갖고 들어와 있는데 그건 워낙 다르니까 각각에서 처리하도록 하시고 4번 맞고요. 5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표시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 100분의 10, 표시요.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 표시요. 증액, 변경, 이정, 증액이 변경입니다.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표시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뭐 이제 그냥 뭐 10% 정도는 경미한 변경, 그냥 넘어가시자고요. 틀린 것 2번. 2번 문제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비역 지정권자, 그렇죠?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맞죠? 출판요. 개발계획 30가지 항목 중에 그래도 그러니까 눈에 제가 말씀드린 것 4가지. 그래서 가끔 눈에 띄는 것 4가지. 위치정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시행자, 시행방식, 그다음에 수용방식, 수용때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시행자,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 표시요. 공공시설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 표시요. 위탁을 시행할 수 있다. 그거 전문으로 하는 업체한테 맡길 수 있죠. 업체라기보다는 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비역 토지소유자 7명 이상,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는다. 세비 기칠인 개발의 기칠인 맞고요. 4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에서 그러니까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 제외 X요. 국공유지 포함하는 거죠. 5번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 할 수 있다. 1, 2번이고 착수 두 글자 2년이죠. 이렇게 되고요. 시간 여기가 좀 있군요. 그 다음에 5절, 수용 사용입니다. 설계도가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으로 가게 되죠. 조합은 전부 환지니까 수용 때 나타날 수 없고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다. 그 중에 민간, 수용,
요건이 있죠. 민간 수용 요건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제외한,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은 요건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민간 수용 요건이었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록이 발표가 됐으니까, 토지보상법, 네.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의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토지보상법의 목록이 무슨 문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사업 인정 문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토지보상법 목록 또 발표할 필요가 없다. 사업 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 인정 고시가 있으면서로 본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대상형.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아까 그랬던 그림까지 같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주고 사드린다고요. 다 사드렸죠. 그리고 땅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크게 조각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 주고요? 한 차를 60 주고 40 딱지 주고 가져올 수 있죠. 40이 뭐였고요? 토지 상환 채권. 그러니까 조성하는데, 그러니까 50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쪽 땡겨져 얼마? 50 땡겨져. 그러니까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는 아까 뭐였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권 주물. 판교 상가탁 지구요. 원하는 일부 토지권 주물이었죠. 뭐 기타 몇 가지 붙어있는 것들은 큰 문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은 주체를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일부 다 가져와도 문제가 없죠. 지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그러니까 남한테 돈 줘야 되는데 딱지 발행하거나 남의 돈 땡겨 쓰려면 다 뭐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 민간은 부도 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뭐도 받아와야 되고요. 보증도 받아와야 되고, 이것도 역시 지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땡겨 쓰는 거니까 뭘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민간은 어찌고 저찌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해놓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 갖고는 초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수용 자체가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죠. 집단적 조성과 공급인데, 그러니까 여기 손대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형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땅, 조성하지 않은 땅, 원형지. 그러니까 원형지, 100곱빼기 장사이죠. 100곱빼기 장사입니다. 시행자가 원형지를 주는데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 다음에 공기업, 그 다음에 공무에서 선정된 자, 업체 중에 뭐 그래도 좋은 일이라고 봐주는 업체, 학교, 공장만 원형지를 받을 수 있다. 여기, 그니까 다 토지 소유자, 옛날 소유자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그니까 신도시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전체 얼마 이내로 하고요. 분양 토지권 주문의 2분의 1 이내로 하고, 원형지, 세 글자, 얼마 이내로 하고요. 3분의 1 이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받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먼저 계약의 형태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해진 거니까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런데 예외 학교 공장은 업체들 서로 뭐 눈 벌게서 들어오니까 입찰로 한다라고 하는 예외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적한 대로 써야죠. 목적한 대로 써야 되는데 국가지방은 행정 목적이니까 바로 내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두 가지이죠. 그러니까 공사 끝났으면 그로부터 5년, 아니면 계약부터 10년, 아니면은 그러니까 무슨 시설이요? 뭐 이주대책이거나, 그러니까 공공문화시설이면 승인을 받으면 바로 내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땅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데, 공급 방법은 당연히 그러니까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중소기업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그래서 추첨이 있죠. 그러니까 중소규모의 땅들, 중소기업에 맞춤한 땅들. 3번, 부정,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을 때에는 뭐로 할 수 있고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죠.
다음에 공급 가격형. 뭐 공법입니다. 공법이니까 당연히 뭐로 해야 되고요. 감정가격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특별한 경우 좋은 일 하겠다.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뭐 기타, 이주단지 조성의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뭐 이상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쓰시라고 봅신데. 아무튼 뭐 보면서 또 보도록 하시죠. 네. 여기까지 보고 나서 환지를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데. 네. 아무튼 가시죠. 99쪽에 5절. 1번. 토지등의 수용, 그렇죠.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옳은, 동그라미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 그렇죠.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없다. 없다, X요. 토지상환채권 위에다가, 조합 X 모두. 조합이 아닌, 조합은 언제만 만들고요. 전부 환지 때만 만들고, 조합이 아닌 자는 누구라도 모두 다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합이 아닌 수용 방식의 모든 시행자는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지방자치단체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표시요. 수용하려면, OX. X이죠. 칠판이요. 뭐라고요? 민간 수용 요건이잖아요. 민간이 수용하려면으로 가야 될 겁니다.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X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민간 수용 요건이지 공적 주체는 수용 요건 필요 없습니다.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로 공급하는 공급 조성토지로 공급한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표시요. 대금의 전부를 미리, 표시요. 미리 받을 수 없다. 없다. X요. 그 전부 위에다가 일부도 쓰시고요. 선수금 땡겨 받는데, 그러니까 선수금은 전부 일부 다 받아도 아무 지장 없죠. 선수금은 전부 일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생년 학교, 표시요. 학교 설자적인 조성토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 가격을 어찌고 저찌고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표시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맞죠? 7번요. 학페이 갖고 한 두번 되다가 여기 기타 사유로 세부적인 시설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학페이,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그런 것들은 좋은 일이죠. 5번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기획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2분에서 원형지, 표시요. 원형지 공급하여 개발을 할 수 있다. 원형지 세 글자 2분의 1 X 얼마고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내. 다음 쪽이요. 100쪽에 1번 수용 방식 옳은 동그라미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시행자, 표시요. 시행자 아닌 지정권자, 표시요. 지정권자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표시요. 수용할 수 있다. O, X. X라고요. 지정권자 X. 지정권자 위로 equal 감독청 쓰시고요. 감독청. 이걸 집었군요. 지정권자는 감독청인 거고. 7번 보시죠. 여기다 사업을 한다? 네가 해봐라.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래, 좋네. 이쁘게 만들어봐봐. 설계도로 사업 다 끝났다고? 좋아, 공사 끝. 이 사업은 다 끝났다. 지정권자가 이 사업에 대한 감독청, 감독하는 행정청이고, 누가 빼서요? 시행자가 뺏는 거죠. 시행자가 사업을 하니까 시행자가 뺏는 겁니다. 시행자가 수용하는 거지. 그래서요.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없죠. 어디를 X 할까요? 뒤에 수용할 수 있다를 살릴 것 같으면 저 앞에 있는 아닌 지정권자 XX요.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고, 시행자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고, 지정권자 수용할 수 없고, 지정권자도 칠판형, 지정권자도 지가 시행자면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 표시요. 수용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정비법 XX요.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줄여서 무슨 법이라고 하고요. 토지보상법이죠. 토지보상법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저 아래에 있는데 줄여서 토지보상법이고요. 동그라미 3번.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표시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 표시요.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표시요.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O, X. O, 맞죠. 그 두째 줄의 사업인정의 핵심이 두 글자 뭐라고요? 목록이죠. 리스트.
토지 등의 목록. 목록 발표했으면 목록 발표한 것으로 본다. 3번 맞고요. 4번 국가 등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표시.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X요.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 5번 시행자 토지상황채권 표시요. 토지상황채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규모는 토지상황채권을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건축물 면적의 얼마, 3분의 2X 얼마고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도 신도시 상가 땅 살 수 있어야죠. 옳은 것은 3번. 뭐 2번 문제는 세모하시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것 중에서도 아주 귀탱이, 그러니까 뭐 그 지역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공업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중공업사에는 채비지 표시요. 채비지 사용할 수 없다 X요. 그러니까 채비지 어디로 화살표 뽑아세요. 그러니까 사업 비용 에 충당, 뭐 법 표현대로 다 쓰죠. 사업 비용에 충당하는 겁니다. 그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 때 나오는 거고 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 실시 계획,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이고, 그다음에 환지 사업이 끝나고 중공검사로 가는데 사업을 할 때 돈 갖고 사업을 해야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는 땅이 뭐라고요? 채비지. 그러니까 채비지는 팔아야 그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공업사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중공업사 전에도 써야죠.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 표시요. 지정권자 효율적인 중공업사 표시요. 중공업사 위에서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의뢰 표시요. 의뢰해서 중공업사 할 수 있다. 제가 직접 검사할 수 있지만 뭐 전문 기술단체의 기관에 맡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표시요.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 표시요. 부분에 대해서 준공 검사 표시요. 검사 받을 수 있다.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자리가 초점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다른 공부니까요. 강의노트 보시면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그러니까 48쪽이요. 강의노트에 48쪽 그러니까 4-13 강의노트 48쪽에 4-13이 있고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전체 검사와 부분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둘째 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이 세트로 가야 되니까 거기는 부분 검사 안 돼요. 다른 걸 다 갖추지 않았으면 안 된다고요.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그게 아닌 셋째 줄 개발사업 부분 검사 됩니다. 이름 전혀 관계없고요. 그 아랫줄 정비사업 부분 검사 됩니다. 건축법 건축 부분 검사 됩니다. 주택법 주택건설 다 부분 검사 된다고요. 부분 검사.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요. 하도 옛날 얘기지만 초등학교 때 숙제 검사 방학 끝나고 그러니까 제가 방학 숙제 갖고 오니라 다들 약간 앞에 한 3분의 1 놈들은 앞에 막 우르르 서서 가고 뒤에 쭈비쭈비 뒤로 빠지는 앞에서 그 이제 부죠 다들. 네. 선생님 그러면 내일까지 해와 부분 검사 해주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예 앞에 계신 분들은 잘 익숙하지 않고 어디 가는 손님들은 익숙합니다. 아무튼요 다시 문제 와서 100쪽 2번 문제 동그라미 3번 부분 검사 그러니까 둘째 줄 부분 검사 받을 수 있다고요. 부분 검사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내 몇이요?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 몇이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중공검사 그죠? 지정권자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가 감독청이니까 그들에게 숙제검사를 받고 그쪽에서 공사 끝 해야 사업이 끝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숙제검사를 받아야 되고 다음 쪽 하세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 그죠? 지정권자가 시행자 이거는 지가 감독청에서 지가 직접 하는데 더 윗사람이 없죠. 검사 받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는 공사완료 공고, 그렇죠?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 난 이렇게 끝냈다 발표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 발 더 가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OX. 공법 정신 X인 거죠. 슬퍼요. 이 지정권자, 이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지정권자이고, 이들이 감독청이고 이들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지정권자가 그런 뜻이라고요. 따라서 만약에 세종 신도시 같으면 누구고요? 국토부 장관인 거고,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세종 신도시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뭐 여기 충남 도지사가 와서 뭐 왔다 갔다 해요? 할 것도 없죠. 그런 충남 도지사 와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죠. 만약에 뭐 공주는 여기랑 가까우니까 좀 더 그렇다고 하면 저쪽 뭐 그러니까 어디가 될까요? 그러니까 충남 뭐 태안군에서 한다고요. 충남 태안군에서 할 때는 누가 지정권자예요? 도지사이죠. 도지사가 이 사업의 책임청 감독청이라고요. 충남 도지사가요. 충남 태안에 어떤 개발 사업을 하는데 관광단지 개발 사업 그거에 대해서 충남 도지사가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발가락 하나도 들이밀 수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충남 천안에 뭔가 사업을 한다고요. 천안에 개발 사업 할 때는 누구고요? 대도시시장인 거고 그건 대도시시장 권한이지 국토부 장관 도지사 거기에 발가락 하나 들이밀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업 이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 그 관할 구역에 따라서 정해진 그러니까 사유에 따라서 정해진 31명 중에 어느 한 명을 지정권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지정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요. 그러니까 충남 천안 그러니까 천안 내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장이죠. 천안시장이 건설회사 네가 해봐라. 건설회사를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건설회사는 끝나고 그러니까 천안시장에게 지정권자에게 검사를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천안시장이 아, 이거, 건설회사 맡기니까 건설회사가 그냥 돈만 벌어먹고 빼먹으려고 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천안시장이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고요. 천안시장이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수가 있으면, 천안시장이 있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도지사의 검사 받아야 된다. OX. X라고요. 천안시장이 제일 윗사람이죠. 더 이상 윗사람 없다고요. 천안 그 구역에서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또 검사 받는 거 아니죠. 지정권자, 그 자체가 감독청이고 제일 윗사람인 겁니다. 됐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3번 문제, 그러니까 도지상환채권, 몇이요? 도지상환채권으로 오른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 몇이요? 이전, 아직 못한다, 못한다, X요. 세종 상가딱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사고 팔려고 있죠. 동그라미 2번, 도지상환채권 기명, 몇이요?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는 거죠. 무기명, X요. 계약서에 당연히 이름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소유자, 시행자, 양쪽 다 이름 써져 있겠죠. 동그라미 3번, 도지상환채권의 이율, 표시요.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 예금금리 부동산 수요와 공급상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본 웬 두닷없는 기획재정부 장관 X요. 발행자, 시행자, 발행자, 이퀄 시행자, 발행자, 시행자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정하는 거 아니고요. 발행자, 시행자가 정하는 거고 아까 출판요. 발행하려면 뭘 받고요? 승인을 받는 거죠. 동그라미 3번 했고요.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표시요. 토지소유자 인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려면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업법의 보험회사 지급보증 표시요.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번역을 해야죠. 그러니까 첫째 줄에 토지소유자는 7번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 누구예요? 민간이죠. 민간은 건설회사와 마찬가지로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맞습니다. 5번 토지상환채권 표시요. 토지상환채권 둘째 줄 분양 토지권 주물에 얼마고요? 2분의 1. 다른 사람도 와서 신도시 상가 살 수 있어야죠.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옳은 것은 4번. 그 다음에요. 4번 문제 원형지 표시요.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림.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원형지는 도시개발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표지요.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집단적 조성과 공급인데 조성하지 않은 원래 상태의 토지 원형지 맞죠. 이번 공급대수 원형지 면적은 해당 토지별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표지요. 3분의 1 이내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 이내. 3번 원형지 개발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원형지 개발자라고 해요. 시행자가 손 안 대고 원형지를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형지를 돈 주고 사서 원형지를 개발할 거라고요. 원형지를 그대로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형지를 사서 거기다 어린 도서관을 지을 거죠. 그래서 이들이 원형지 개발자, 이 사람들만 살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원형지 개발자입니다. 원형지 개발자,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지방자치단체, 10년 범위에서 대통령 정한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10년의 범위, 표시가 10년의 범위, 그 다음에 매각할 수 없다, 표시가 매각할 수 없다. 그건 맞지만, 뭐 X요? 지방, 자치단체 X요. 질문 보시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은 바로 대답할 수 있다고요. 국가 지방은 바로 대답할 수 있고, 국가 지방이 아니면 나머지는 10년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매각할 수 없다. 이주단지 공공문화시설 경우에는 승인받으면 일찍 대답할 수도 있다. 10년 이내가 출판요. 10년 이내가 공사완료부터 5년, 계약부터 10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였고요. 3번 국가지방은 언제라도 대답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지정권자는 원형집 공급, 개발, 승인할 때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 조건, 표시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1, 2월 때 받고, 지난주에 안 받고, 3, 4월에 안 받고, 국토기획법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가 있거든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다 안 해왔습니다. 요건에 안 맞아요. 그러면 불허가를 때려야 되지만, 불허가 때려야 될 사람인데 요거 꼭 해야 돼. 내일까지 해야 돼. 좋아, 내일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허가를 찍어줄게. 이런 게 조건부 허가이죠. 그러니까 조건은 도와주는 겁니다. 조건은 아무데나 다 붙어요. 공법 여기저기 다 붙고 다 좋은 일입니다. 조건 나오면 다 옳은 얘기고요. 옳은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원형지를 공장, 그렇죠? 공장 구조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 그렇죠?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 맞죠? 학교나 공장 업체들 엄청 많잖아요. 서로 이 백곱백이 땅, 이 백배 땅 잡으려고 난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은 수익계약이지만 여기는 입찰이다. 틀린 것은 3번 5번 문제요. 원형지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원형지로 공장, 그렇죠? 공장 구조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맞고요. 7번 원형지 개발자가 국가, 지방, 공기업, 공무에서 선정된 자, 학교와 공장 있었죠. 동그라미 2번 원형지는 3분의 1 이내, 표시요. 3분의 1 이내로 한다. 맞고요. 3번 원형지 공급 승인, 표시요. 승인 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된다. 아무튼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시행자가 원형지는 아주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니까 원형지를 팝니다 할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때 서류에 써내는 거 이것저것 있겠죠. 관계 없고요. 4번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건 진짜 나쁜 문제예요. 이건 나쁜 문제입니다. 진짜 시간 되고 뭐 그러면은 이건 소송 들어갈 만한 문제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요. 4번 틀렸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 5번 지방자치단체, 표시요. 지방자치단체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 표시요. 공사완료 공급부터 5년, 표시요.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표시요.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맞죠? 7번요. 국가 지방은 바로 대답할 수 있다고요. 국가 지방은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해설에 원형지 해설이요. 동그라미 4번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 기준선 4선 그구요. 거기까지 써놓고 위에 지문 그게 동그라미 4 그게 틀렸다고 하니 이게 무슨 중학생이 내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문제냐고요. 아무튼 엉망진창이고 먼저요. 개발계획이 반영됐다는 건 이런 겁니다. 질문 보시죠. 수용 때는 이 땅을 100주고 산다고요.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논두렁, 밭두렁, 농사, 소출 그것만 갖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계획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 원형지는 여기 신도시 땅의 일부잖아요. 신도시 땅의 일부니까 그냥 이것을 논두렁, 밭두렁으로 팔 일은 아니죠. 신도시 땅이니까 여기 이제 꼭 어린 도서관만 아니라 학교 공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도시 가격이 얹어져야 됩니다. 개발 계획이 반영되고 당연히 공법이니까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7번요. 손대지 않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는 우물을 파서 쓸 거 아니잖아요. 수도파이프는 땅 밑으로 들어와 있겠죠. 그러니까 수도파이프, 전기파이프 들어온 거는 그 공사비는 앞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건데 뭔 소린지도 말만 쓸데없이 복잡하고 관계없습니다. 4번 지문 자체도 엉망진창 지문이죠. 아무튼 4번이 틀렸다는 거고 또 그런데 동그라미 4번 무슨 차이가 있냐. 소송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겨요? 져요. 그러니까 소송 못했어요.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라고요. 객관식 문제는 몇 개 고르는 거예요? 하나 고르는 거죠.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옳든 틀리든 하나를 써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섯 개 지문이 있습니다. 1, 2, 3, 4, 5가 있다고요. 뭐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이건 좀 엉망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틀린 것은 얘는 그러니까 좀 틀렸어요.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조금 틀렸어요. 조금 틀렸어요. 옳아요. 틀린 것은 단 몇 번요? 2번이죠. 객관식은 하나를 써내는 거라고요. 소송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사법시험 이거 소송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아 1번도 틀렸잖아. 아, 어디 태기령이라고 돼 있잖아. 하나를 고르라고. 하나를 고르라고. 가장 틀린 거 하나를 고르라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4개가 다 틀렸다 해서 1, 2, 3, 4에다 표시하면 그냥 틀린 게 돼요. 하나만 써내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교까지로 빠지고 빠지고요. 다음 쪽에 6번 문제. 주흥소지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표시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 가격을 정할 수 없는 X요. 그러면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공급가격은 셋단값 당연히 감정가격으로 한다.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아까 뭐가 있었고요. 학페이가 있었죠. 학교만 하나 만들어오면 별 노다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원형지도 받고 이거 땅값도 싸게 받고 학페이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문 중에는 학교밖에 없네요. 학교밖에 없고 존이라는 쪽은 싸게 팔아주자. 임대주택, 공공청사,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그러니까 4번 사회복지법인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유료면 한 어느 정도 될 거고요. 한 달에 한 뭐 400, 한 달에 500만 원씩 내는 양로원들 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꽤 있죠. 뭐 그래서 유료 X요. 유료가 틀렸답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가 있고 예 보셨고요. 아, 문제가 두 개가 더 있군요. 뭐 예. 아, 개발지권은 나중이니까 두 개가 되어있구요. 그니까 여기다 접어놨는데. 보시죠. 그니까 7번. 주흥수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요. 그니까 동그라미 1번. 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계획법. 그니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 자격을 제한. 표시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니까 뜻은 뭐냐면, 7번 보시죠. 여기에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땅. 그니까 백화점 땅을 팝니다. 그니까 아파트, 맞는 얘기구요. 그니까 아파트 땅과 백화점 땅 등을 파는데, 그러니까 백화점 땅을 팔면은 백화점 워낙 사람들 세일 때는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로 계획도 세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됩니다. 근데 백화점 땅을 파는데, 그러니까 구멍가게 아저씨가 나 구멍가게 한 적 있어. 나 구멍가게 한 적 있어. 그 사람 들으면 아이고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어느 액수 이상의 뭐 판매업을 한 사람, 또 아파트 땅도 어느 정도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는 사람, 업자들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다고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새 땅 살 사람이죠. 시행자가 공급하는 대상자 새 땅을 살 사람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다독주택으로 330이하 표시요. 330이하는 추첨 표시요. 추첨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중소 규모는 중소 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3번 그러니까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그렇죠?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할 때는 수익계약, 그렇죠? 수익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할 일이 없고.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수익계약, 그렇죠? 수익계약 방법으로 주소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청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신청이 훨씬 더 많으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덤비고 있는 거죠. 경쟁 입찰 X요. 경쟁 입찰 X. 추첨. 표시요. 추첨. 그니까 1, 2등으로 가자고요. 그니까 입찰. 돈 놓고 돈 먹기. 중소에서 추첨. 아니, 문제 없으면 수익계약. 수익계약인데 사람이 많이 밀리면 뭐로 가자고요? 그 위에 추첨으로 가자. 그 다음 급으로 가자. 추첨이 되고요. 다음에 5번. 폐기물 처리시설. 표시요. 폐기물 처리시설. 아까 저기 법에 써진 거 세 가지. 학페이.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학폐 2등은 주흥토지 가격은 어찌고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그렇죠?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음 8번 문제요. 그러니까 105쪽 주흥토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정권자 안시행자가 주흥토지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주흥토지 공급계획, 그렇죠?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XX 그러니까 제출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 끝에 공급 계획에다가 화살표 붙여서요. 실시 계획대로 실시 계획에 정해진 그대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실시 계획에 정해진 대로 아파트는 아파트 땅은 아파트 업자에게 백화점 땅은 백화점 업자에게 하는 거고 실시 계획 이미 인가받았고 그대로 가고 이제 팝니다 알려주기만 하면 되죠. 내용이 바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따로 인가받지 인가나 승인받지 않습니다. 뭐 별 귀탱이 문제고요. 동그라미 2번 조성토지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그렇죠? 공택지, 공급은 추첨, 그렇죠? 추첨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없다, X요. 큰 신도시에 중소 브랜드 그 아파트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꼭 뭐 대기업 브랜드만이 아니라 중소 브랜드 있는 게 중소 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진 수용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땅인데 아파트 땅이니까 그거는 중소 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어찌고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그죠? 첫째 줄 끝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 그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으로 한다. 맞죠? 기본이고. 동그라미 4번. 공공청사. 그죠? 공공청사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수익계약. 그죠? 수익계약으로 할 수 없다. 없다. X요. 그건 당연히 지방이 사가는 거죠. 다음에 5번. 토지상환 채권. 그죠?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할 때 수익계약, 그렇죠? 수익계약 할 수 없다, 없다, X요. 당연히 이거는 이미 토지상환증권 다 정해져 있고 정해진 대로 시행자가 A1에게, A2에게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이 끼어들 게 없죠.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에 106조 그 9, 10, 11 세 문제는 저 개발법 끝에 있는 문제들이어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될 때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오늘 진도 내용을 보셨고 그러니까 환지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환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러니까 그 앞에 국토계획법의 뒷부분 조금씩 또 끊어서 채워가시자고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